지난 주말부터 날이 풀리면서 이번 주말에도 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. 자세한 이번 주 날씨 상황은 대전지방기상청 공상민 예보관과 전화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. 예보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대전지방기상청 공상민 예보분석관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요즘 날이 좀 포근해진 것 같긴 한데요. 이번 주 날씨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지만 기온 변화는 심할 것 같은데요. 5일 일요일까지는 낮 최고 기온이 12도를 웃돌며 평년보다 2도가량 높겠으나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일시적으로 낮 최고 기온이 8도 이하로 떨어져 조금 쌀쌀하겠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또 충청권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. 이 원인은 무엇인가요?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기온이 올라 습도가 낮아지겠고 중국으로부터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. 특히 이번 주말까지는 낮 동안 바람도 강하게 불어 내륙과 산지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이번 주 날씨 관련해서 유의사항이 있을까요?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고 기압계에 따라 기온 변화도 심해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고 또한 대전 지역은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.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지금까지 대전지방기상청 공상민 예보관과 이번 주 날씨 전망을 살펴봤습니다. 예보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한동안 일교차가 크고 화재 위험이 높다고 하니까요. 건강관리 또 불씨 관리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.